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켜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며 왜 지켜야 되는지, 또 이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지켰던 안식일이라면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지켜야 되는지, 이 사계명이 참 우리에게 실제적인 까다로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대인같이 이런 날을 지켜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정통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일의 규례가 잘 지금 유지되어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중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이 안식일의 창조가 언제 되었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제7일에 쉬셔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때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모세가 오늘 이 10계명을 받을 때 제4계명을 받을 때냐, 이런 논쟁이 참 우리에게는 까다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라고 주신 것인지, 우리 개혁신앙은 특별히 게아도보스 같은 이분은 모든 인류를 위한 계명이지 이 계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것이 신앙에 참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7일에 쉬어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 때에 율법을 줘서 그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안식일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견해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계명에 주신 것일 때 지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특별한 그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 특별한 백성에게만 이것이 유효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일 지키는 것과 달라요. 창세기 2장 2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이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 일을 마치시고 그 이 날을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보고 안식하라 그랬어요. 너나 또 내 남종이나 아들이나 여종이나 뭐 육축이나 유하는 객이나 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들이 이 안식에 참여하여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기원이 이렇게 두 가지를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는 건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고요. 둘째는 이 안식일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목적 없이 주신 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도 이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자, 하나님이 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7일에 쉬셨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었을까요? 아니요. 안식일의 이 주요 목적이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많은 때에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에게 몸도 쉬고 건강에도 좋고 우리 마음도 기쁘고 그래서 안식일 주셨다, 이거는 사람 중심적인 이해예요. 저는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안식일을, 이 안식일의 규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어떤 하나의 서비스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기쁩니다,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입니까? 이 개신교 개혁주의자들을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그렇게 믿어요. 루터는 이 안식일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소요리 문답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과 그 설교를 경멸하지 말고 거룩하고 기쁜 마음으로 듣고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소요리 문답했고요. 칼빈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이 귀중성을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교회 안 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괴로운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면, 6개월 동안만 교회 안 나오면 저는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저 자신도 궁금할 거예요. 주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영적으로 충전하는 날입니다. 마치요 자동차가 기름 없이 달릴 수 없어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또 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주일이 되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재충전을 받아서 또 6일 동안 우리가 나가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구석에 주님을 찾아가고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자들은 주일의 이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거 이상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우리를 충전시켜주고 나가서 또 이기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나의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규칙, 그건 기관이 아니라 그걸 넘어 더 큰 표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실제적이고 또 기능적인 목적을 넘어 안식일의 신학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완성하신 이래로 쉬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평안을 일반적인 육체적인 방법을 우리는 그것으로만 이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편안하기 위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다 그러지만 쉬셨다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자로, 공급자로, 구속자로, 심판자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그는 여전히 이 세상에 일해서 매우 활동적이시고 주님도 그러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렇다면 이 주님이 쉬신다, 요 안식이라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요 안식이라는 단어를 평안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렇게 가깝다고 지적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평안이 있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란 뜻이죠. 거기에는 그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는 평화의 도시. 안식일, 이날은 평화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활동적이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천국, 평화의 장소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지 못하고, 그렇죠?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안식일은 더 이상 평화의 날, 쉬는 날이 아니고 더 이상 사람에게 이 안식을 주는 날이 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구원의 날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안식일로 초청해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 신약에서 보면은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걸 잊지 못했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육으로 오신 둘째 아담. 그 아담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그 모든 평안과 안식과 구원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 둘째 아담이 오셔서 새 빛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출애굽기 30장에 이런 것이 있죠. 안식년, 그렇죠? 매 7년째 되는 달에는 속죄일, 매 50년에는 희년이 되어서 그때는 노예, 빚진 자들 다 자유로 선포되는 The Year of Jubilee, 희년의 날, 또는 7년 때마다 땅을 1년 쉬게 하는 그 7번째 해도 있고요. 하지만 이 안식년은 그저 우리가 쉬고 땅도 쉬고 사람도 노예도 자유를 주고 7일에 우리가 그냥 하루를 쉬는 이것으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으로 맺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그냥 어떤 하나의 이익, 유익을 위해서 주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안식, 영원한 안식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연습하는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안식을 함께 누리라 라고 권면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시편 78편 19절에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또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을 광야에서 방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방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게 하셨을까?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잠잠히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라고 하지 못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노력으로 어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만약에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불평하고 불신했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바다 같은 이곳에서 항해를 하면서 나가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뭘 하려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이십니다. 원수의 상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못하고 열심히 우리가 나가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안식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의 최종 목표가 저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그때의 희망이었지만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식을 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갈까 염려를 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세대는 광야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는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안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오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거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오늘 모였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는 하늘에서 우리가 할 거예요. 하늘에 가면 우리 다른 거 안 합니다. 거기 가서 전도도 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선교도 할 것도 아니고요. 우린 거기 가서 예배만 하면서 살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그날 주님과 찬양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피곤한 우리 영혼 우리 참 피곤해요.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들 참 피곤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멕시코나 어디 이런 도미니카 이런 데 가서 우리 한인들이 거기서 사는 거 보면 정말 잘 살아요. 식모도 있고 밥 해주는 사람 또 빨래 설거지 해주는 사람 다 있어요. 미국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왜 미국에 가요?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서 정말 힘들고 피곤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피곤하고 지친 이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산다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상에 가서도 우리가 예배하며 그 안식에 참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첫째는 오늘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요 기억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죠.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이 되면요, 우리가 내일 주일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유럽 국가는요, 안식일이 되는 그 전날 이렇게 유럽 공동체 법안을 실제로 만들어서 토요일이 되면은 종을 친대요. 장 하고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라고. 공공기관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함으로써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생산성이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 만나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우리가 아무렇게 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이날을 생각하고 이날을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일날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고 거룩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날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이날은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돼요.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승리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초대교회는 참 이렇게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칭송을 받으며 찬송을 하면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주님께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소요리 문답이 아니라 하이델버그 그 문답에 보면 103번인데요. 제 4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 사역과 교회 학교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로서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하여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이델버그 요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으로 잘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셋째는 우리가 이 안식일에는 거룩히 지켜야 돼요. 거룩이라는 뜻은 자른다,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고 살던 그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날은 홀리데이예요. 홀리데이. 그런데 자꾸 한라데이로 생각해요. 6일도 나를 위해서 산 것도 모자라서 이날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한라데이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날만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승리, 더 큰 땅, 더 큰 안식을 예표한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겉으로 거룩한 척했어요. 안식일의 규례가 그들에게 참 이렇게 모범이 되었어요. 그러나 진짜 이 안식일의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눈이 멀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기 위해 가셨어요. 그의 마지막 출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이 들려 18년 동안 꼬부라진 그 여인을 만나셨어요. 주님이 그 펴지 못한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회당장이 보고 분을 냈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쳐줍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손은 악이나 마구에서 풀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꼬부라지고 귀신에 들린 여인을 그냥 불쌍하다, 비참하다, 참 잘되고 달개기를 원한다 속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매임받은 여인으로 봤어요.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매여 있는 여인으로 보시고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딸아 그렇게 불렀어요. 귀신이 붙어서 있는 자지만 귀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면의 하나님의 딸로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 상대와 상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서로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우리 남을 봅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것이 있고 또 말에 불편하고 금전에 불편하고 여러 면에서 감정에 불편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난 저 사람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분내고 감정적으로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으로 안 보면 되지 뭐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가 내면에 아브라함 따이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 매임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회당장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누구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나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회당장은 뭘 더 사랑했습니까? 제도를 더 사랑하고 규칙을 더 사랑하지, 조직을 더 사랑했지, 그 영혼을 더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규례나 어떤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 지키라, 뭐 일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구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계명 이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법 이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안식일로 7번 충돌했다고 하는데요, 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 밀을 까서 먹은 걸 갖고 안식일에 또 그걸 까먹는 것으로 그렇게 또 분을 냈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때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냐,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주신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사람이 밀보다 귀하지 않느냐, 오늘 양이나 뭐 이런 소나 이런 거 일하지 말게 하는 건 사람이 그런 모든 그런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 주님이 보신 것 같이 우리 기독교 어떤 조직, 규례 그게 뭔지 아니라 우리는 한 개인, 한 영혼이 우린 더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은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순수하는 힘이 있었어요. 중세교회는 부흥이 되었고 사람이 많아졌지만 법이 세워지고 그 법이 교회를 주장하였어요. 그럴 때 중세교회는 타락이 되었어요. 지금 말세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조직과 제도와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한 사람을 우리 교회가 사랑해야 돼요. 좋아요. 말씀도 율법도 좋아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 고린도전서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세상의 법 다 없어져요. 교회의 법 다 없어져요. 그런 날은, 그런 것은 다 폐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다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은 제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까 질문한다면, 이날은 우리가 세상에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활동도 우리가 해야 돼요. 부엌에서 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악기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무슨 뭐 프린트도 해야 되고, 다음 주 위해서 우리가 또 뭐 계획도 짜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날 한번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내가 가르칠 수도 있고 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이민 온 우리들이 참 바빠요. 힘들어요. 바빠도 피곤해도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남는 시간, 기억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이 안수하고 여자가 펴고 마귀에 의해서 꼬부러진 여자가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이 안식일에 무너진 장막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무너진 건강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주시고, 무너진 인격 다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무너진 사업, 무너진 가정, 하나님께서 이 날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강함을, 병든 자에게 치료를, 상한 자에게 위로를,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 안식일 날, 주의 날,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날,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자가 나음을, 매임에서 노임을 얻는 날, 오늘 그런 날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플로리다에 있는 월트 디즈니 랜드인가요? 거기가? 거기에 보시면 그 월트 디즈니가 이 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쥐를 보고 다 그냥 징그러워할 때, 월트는 이 쥐를 보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1971년도에 플로리다에 세웠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뉴턴은 거기에서 지구의 그래비티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천둥 번개 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프랭클린은 밝힐 전기를 보았다는 것이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902년도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에릭 리르, 육상선수였습니다. Chariots of Fire 보셨죠? 1924년도에 제8호 파리올림픽에서 이 에릭 리르는 영국의 대표 선수로 출전해요.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달리는 그 경기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난 뛸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반응은 편협,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래도 리틀은 조용히 난 주일에는 내 항목이지만 난 뛸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항목이 아닌 400m 달리기에서 그가 뛰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것이죠. 24세에 그는 그 금메달을 딴 얼마나 명예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아버지를 뒤따라서 선교, 중국의 선교로의 길을 택하고 일평생 성자처럼 살다가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리를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이 배터리가요, 이 충전해야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이, 시든 꽃에 물을 줘야 다시 꽃이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 주일에는 우리 영혼에 시든 것이
새 힘을 주는 날로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성공 지킬 수 있도록 이 날을 잘 지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성결을 지켜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상고하면서 제정해 주신 이 안식일을 우리 어떤 구속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이 안식일은 생명같이 여기게 하시고 이날은 우리가 세상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천국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